야, 시끄럽다. 형님,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지. 나? 포켓몬 봐. 형님, 지금 짐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지금 뭐 어디가요 지금 제대로. 치우고 가야지 이거. 보세요 여기. 일단 불 켜놨네 여기. 이 유희왕 마블 이거 뭐 하도 안 하면서 이거 뭐. 야, 이거 뭐 참고 다른 거 넣을 것도 없다 이거. 이 안에 보자. 이 안에 디즈니 레고에. 이런 씨, 이러니까 뭐 앞에 상자 저렇게 던져놨지. 형님. 뭐? 진짜 이 거실에 쓰레기하고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치우고 뭘 해야지. 보세요. 인형은 지금 별로 쓰지도 던지지도 않을 거면서 말라일 많이 사놨어.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어? 아 맞다. 뭘 맞다. 어. 그렇지 치워야지. 치워야지 그래. 양심은 있네. 그렇지. 아, 그래 이거! 레쿠자! 야 후자 고맙다. 내 깜빡할 뻔했네. 예. 오늘 101호치 잡아올게. 간다! 야 이따 저녁에 코라고. 어디 가요? 아니 그 형이 정리하고 가야지. 가야돼. 형! 간다! 형님! 야 정영규! 마! 정리하고 가라! 자, 여러분들 뭐 이 사고 뭐고 이제 중요한 게 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쿠자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혼자 갔을 일 없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레쿠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 따빠님이 얼마 전에 그 메가지나 레이드 뜰 때 궁선을 아주 기똥차게 짜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 따빠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레쿠자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다 쓸어버릴 거예요. 제 인생에 101호치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그냥 잡아버릴 겁니다. 참고로 저 현장 레이드 처음이거든요, 선빠님. 맨날 리모트로 어떻게 하다가. 예. 아, 뭐, 그 화면보단 쉽죠? 열심히 걸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쌈빠님도 좀 성격이 무심하신 게, 뭐, 레쿠자를 목에 감아도 1도 신경을 안 써요. 아, 맞네. 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희한한 거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참. 감흥이 없어요. 다녀오셨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지금 오자마자 바로 레이드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쌈빠님, 두 명에서 충분한가요? 아, 남죠. 와, 클라스. 와, 현장 레이드는 진짜 이렇게 체육관을 걸어가가지고 이 파밍보다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요? 이제 시작했는데요? 아, 요새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아우. 사실 여러분들 지금 도둑은 아닙니다. 왜냐면 쌈밤님이 그 라스베가스 가셨을 때. 맞아요. 예, 레쿠자를 한 마리 초대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돼. 아, 여러분들... 검정색 잡으셔야죠, 검정색. 아, 검정색 레쿠자. 잡아야죠. 네. 레쿠자 잡으셔야죠. 나중에 또 메가지나 나오면은 흑색이. 아, 레쿠자가 메가지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나올 수 있죠. 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저 원시 가요가 그란돈도. 네. 존버 타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쵸. 하... 생각보다 빨리 나오긴 했어요. 아, 여섯 명이서 하는데 역시 쌈바님 아, 있어서 그런지 스름스름하게 잡힙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맘목구리, 그러니까 꾹꾸리가 야생에 엄청 많이 떴거든요. 아, 맞아요. 걔네들 다 미리 풀어준 거예요. 아, 얘를 잡으라고? 그쵸. 아. 그때 많이 잡아 주신 분들은 맘목구리 여섯 마리 만들어 뒀으면 둘이서 깰 수 있어요. 이 별모래가 부족하니까 같은 놈을 키우기가 좀 아깝더라고 저는. 그래서 꾸꾸리 같은 애들은 야생에서 30레벨 넘는 것만 잡아서 강화할 필요 없이 진화만 하면 돼요. 아~ 스킬만 맞춰주시면. 자, 일단 잡았고요. 이거 만렙 CP 혹시? 2하나 9하나. 2하나 9하나? 네. 9하나. 그렇죠. 일단 볼게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아. 꽝이신가요? 예. 오! 레쿠자야! 예. 아니 지금 1호치 나왔는데 나보다 CP도 높아. 그래도 뭐 레쿠자니까. 예, 네, 여러분들. 교환용. 오늘 그럼 무조건 잡습니다 저는. 예. 101호치요? 예, 101호치요. 다음 레이드. 이 근처에 있겠는데 그놈도 곧 조만간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 아, 리모트로 끌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알람 울리면 들어가 접속하면 되는데. 아, 역시 이 진짜 달인 분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빡세네요, 빡세. 예. 쌈빠님은 중간중간에 1세대 뭐 2세대 포켓몬 파밍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되게 급해요 지금. 예, 바쁘십니다 그냥 아주. 그거 해야 세계 다른 지라티를 얻을 수 있어요. 지라치요? 네. PVP용으로 쓰나요? 쓰죠. 아니, 써요? 파멸의 소원. 아, 저는 뭐 사실 뭐 PVP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리가 멉니다. 그들... 태연님 이기셨잖아요. 태연님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 저는 레이드가 더 좋아서 두 종목을 레이드로 하려고 합니다. 어, 잡혔습니다. 시작입니다. 둘이서 잡을 거예요, 둘이서. 둘이서 되나 이게? 아이, 충분합니다. 일단 처음에 맘목구리, 아 좋네요. 네, 맘목구리. 아니, 잡을 수 있나 지금? 아이, 되나? 됩니다. 이거 좀 개체값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좀 키워가지고 레이드에 한번 와일드 브레이크 써보고 싶은데. 벌써 반피예요. 아, 그러네. 시간이 200초와 훨씬 넘게 남았는데. 그러네. 도만다.
사실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이 네. 조금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네. 지금 약간 웃고 계실 것 같고요. 아니 드래곤이랑 드래곤 싸우는 게 뭐 어떠세요? 고인물분들 아 예 살려야 되네요. 예. 디아루가 나왔습니다. 그 어른타이 굳이 배틀파티 만들어가지고 왜 디아루가를 레이드만 많이 열리면 잡는 거 문제 안 되겠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더 빨리 깨니까. 아, 빨리 깨고. 한 시간에 열몇 판씩 기본으로 뛸 수가 있고. 레이드 많이 열려있으면. 근데 뭐 우르르 생길 일이 있습니까? 레이드 아워. 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레이드 아워예요? 네, 오늘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개치 하나 잡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아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 쌈바님은 다 네, 계획이 네. 있었네요. 제가 한번 캐셔 좀 볼게요. 저 못 봤어요. 숫자를 안 봤거든요. 아. 2-3이요? 괜찮아요. 예, 아직 저녁 안 돼서. 레이더까지 시간 한참 남았어요. 야, 이거 아무 소용없네. 이거 진짜 저주받았어, 이거. 이거. 바로 갈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쭉쭉 가야 돼. 와, 지금 다 차네. 갑니다. 이번에 약간 1호치를 위해서. 뭐, 벌써 잡았어? 나 그래서 끝났어요. 몇 마디 안 하고 쳐다보다 이거 벌써 잡았어요. 검정색, 검정색. 아. 야, CP도 형편없습니다, 그냥. 아니, 저 진짜 이거 못 명했어. 얘 때문에. 부정 타는 거 같아요. 아닌데? 아니 할수록 CP가 계속 줄어드는데 뭐. 근데 이번엔 CP 안 볼게요. 아 와 2172. 와 바로 지금 제일 좋은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주 덩어리 저주 덩어리. 23. 엄청나. 지금 하루 중에 제일 낮은 거 났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 것 중에. 맞죠 제 말이. 오, 저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네. 그 레이드로 쓸 거면 HP가 낮은 게 차이가 났네. 네. 와, 아, 저주 풀렸기 때문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자, 이제 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외대, 외대에 또 이런 스팟이 있네요. 아, 벌써 깼네. 자, 지금 레코자 인형 없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반대로 기대를 좀 해볼게요. 저한테 나온다라고. 검정색? 아, 검정색 안. 235? 박스가 왔었죠. 3번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긴 저주 한데 저주 그냥 챕니다. 저주 저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거 봐요. 입 벌리고 저 그 라스베가스 가서 처음 딱 레이드 했을 때 네. 초대 한 분 바로 뵙떴어요. 초대 한 분 바로 뵙떴다고요? 네. 3번 혹시 그 이 다음 레이드 초대요?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인데요? 현장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 초대 의미 있나요? 리모트 패스에서 들어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효과 없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현장 레이드 뛰니까 운이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초대 주셔야지 참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3번님.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평소보다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저주 인형인 3번님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무슨 수라도 지금 내야 됩니다. 초대는 보냈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봅시다. 아, 저 CP, CP 좀 볼게요. 아, 근데 지금 이렇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야, 형 추워 죽겠어. 지금 레이드, 야, 현장 레이드 이게 말이 되냐. 너도 알다시피 형이 맨날 리모트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좀 부탁 좀 할게. 그래. 저 잡았습니다. 평소에 100 잘 안 나온다면서요, 사방님. 저 잘 안 나와요. 자, 시작입니다. 야, 잡기는 겁나 빨리 잡네.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부득인데요? 제발 CP. 아 씨. 낮아요? 그냥 넣네.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잡은 건 죽 썼고요. 지금 3분 남았거든요. 오늘 또 하필 레이드 아워. 여기 지금 쭉 보시면 쭉쭉쭉쭉 다 뜬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쇼부를 볼게요. 지금 최대로 잘 잡은 게 91인데 레이드 아웃 시작되면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잡을게요. 계속 잡아가지고 오늘 한번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게 저주의 인형인지 행운의 인형인지. 다크다크. 보겠습니다. 다크다크하다. 좀 한 번만 나와라. 와, 진짜 겁나 안 나오네. F자상. 아우. F자상. 아우, 빨리 이뻐가지고. 너, 씨.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백이로치. 백이로치를 주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애타게 만드는 거. 백이로치? 자, 잡초 들어갑니다. 아, 제발. 흑구자! 아.
와, 218호 나왔다. 98 로치인데? 아, 98이라고 이게? 98이요, 98. 와. 오, 브린이 98 나왔어. 아, 드디어.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졸업입니다. 아, 98 잡았네, 드디어. 아, 이거 좋았네요. 아, 이거 검정색이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그래, 157 나오면 끝이네요? 그쵸, 그쵸. 아, 좋습니다. 그 1단 페이지에 157 나왔고요. 네네네. 아, 24분이네, 벌써? 네. 거의 반 지나갔네. 아, 에이드아웃 이렇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진 아닌데. 얘라. 야! 저도 안 나왔어. 아이씨. 아, 저 죽어라 안 뜨네. 그렇게 안 나오네요. 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구자를. 예. 98도 줬잖아요. 구자. 두 마리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호가 왔습니다. 어, 떴어요? 이야. 야, 이거 진짜 거의 막판이잖아요. 와, 2분 남기고 지금 뽑았습니다. 와, 영롱하네요, 진짜. 사구. 이 간지. 야, 성공하셨네. 자식의 숫자는 믿고 있었다. 야. 나만의 덕분입니다. 역시 레이드는 현장 레이드. 처음에 안 나오죠. 뵙고 오셨잖아요. 역시 레이드는 현장입니다. 집에서 리모트 하면 이거 뭐 재밌나, 이게. 해석이 너 할 만큼 했다. 어, 그래.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장 레이드 아주 짜릿하네요. 죽고 콧물 나고. 아, 사범님. 어? 레쿠자 이거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버리셨잖아요. 네. 저 가져가라면서요. 저 고팔이랑 1호치 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덕분에 그래도 현장 레이드도 돌아봤는데. 아까 되게 싫어하시던데. 아니요,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 포켓몬고는 현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리모트 패스 이거 없어야 돼. 참 앞뒤가 다르신 분이. 덕분에 네, 정보도 잡고. 재밌었어요, 저도. 네, 저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근데 예, 초대는 리모트로 안 해주셔도 되고 나스탄 봄이 오면 그때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리모트로 초대 드릴게요. 아, 아무튼 지구였습니다. 아, 남은 기간 차와 팩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